obstruct는 막다,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obtrude는 강요하다고, 그 밑에 있는 거. 단어 철자 조심하세요. obstruct. 그렇죠? 막다, 방해하다. 트럭이 내 앞에서 못 걸어가게 방해하고 있어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트럭이 앞에 시탁 트럭이 있어. 앞에 시탁 트럭이 있어. obstruct. 그래서 못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어. obstruct 트럭이 있어요. 자, obstruct. 자, hinder 방해하다죠. hinder는 방해하다. 자, 이건 뭐 중학교 단어고요. impede. 피드가 붙으면 발이잖아요. 내가 걸어가는데 내 발을 안에 탁 집어넣는 거야. 넘어지라고. 그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나 진행 등을 방해하다, 지연시키다, 방해하는 겁니다. 블락, 방해하다죠. 업스트럭트. 자, 블락이나 업스트럭트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쓰면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느낌이야. 완전히 못하게 하는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자, 땡. 흐름을 방해하다죠. 흐름을 방해하다. 우리가 이제 뺨 하면은 뺨 흐름을 방해하다. 뺨이라는 게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니까 방해하다 맞죠? 자, 깡패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장사를 방해하는 거죠. 행패를 부려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깡패들이 행패. 그쵸? 그래서 원래 말하면 햄퍼예요. 햄퍼. 그래서 명사로 쓰이면 장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스타클. 장애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장애물이 뭐예요?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곤란하게 해서 방해하는 게 이제 햄퍼입니다. 빵은 막대기잖아요. 그쵸? 빵. 자, 보세요. 내가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바가 딱 내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뭔가 뭐 막는 거죠. 바. 우리가 뭔가 금지하다라고 하면은 자, 밴 합시다. 밴. 금지하다죠. 중요한 거야, 밴. 밴. 누가 뭐 하는 것을 금지하다.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너가 뭐 하는 거로 금지하다 할 때 from ing를 써야. 얘가 이거 하는 것을 금지하다 할 때.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투부정사를 from ing로 바꾸는 문법 문제 잘 나옵니다. 이것만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벤이 명사로 쓰이면 무엇에 대한 금지죠? 이때는 뭘 써? on을 써야 돼요. 중요합니다. on을 써야 됩니다. 별명. 문법 문제는 투부정사를 from ing 쓰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지금 어휘뿐만 아니라 어법도 하는 거예요. 문법 문제는 60%가 어법이 나와요. 문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알아둬야 돼.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중요한 게 센션이 금지라는 뜻이 있고 제재라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치. 물론 이제 뭔가를 승인하고 허가하다라는 뜻으로도 잘 쓰이고, 동사로 쓰일 때는, 명사로 쓰일 때는 금지로 많이 쓰인다 그랬죠. 금지를 푸는 게 뭐예요? 리프트죠. 리프트 어 센션 하면은 금지를 푸는 거예요. 그럼 센션 대신에 밴 써도 되는 거죠. 그럼 반대말이 뭐야? 어떤 금지를 가하는 거, 제재를 가하는 걸 임포즈라고 하죠. 하나의 콜로케이션이니까 외워둬야 돼요. 그러니까 리프트는 들어올리는 거잖아. 그 빠가 왜 금지하다요? 딱 내리는 거 느낌이라는 얘기야. 막대기를. 뭐 인터럽트, 뭐 방해하다, 중단하다, 뭐 다 아는 거고. 자, 클라그 중요하죠. 클라그. 클라그 하면은 클락 하면은 하품하는 것 같아요. 기침하는 것 같아요. 자, 행운아 기침 한번 해봐. 아니 진짜 클락 해보세요. 기침 해봐. 클락 해보세요. 기침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클락 그러면은 입 막고 해야죠. 아치 클락 입 막고 해야 됩니다. 알았죠? 클락요. 입 안 막고 하면 클락요. 그러니까 클락 방해하다, 막다. 그렇죠? 막다, 막히다. 그러면 내 기침 하는데 이 침이 내 손에 막힌 거야. 클락.
이게 자 해머니는 지금 키가 작아요. 그러면 키가 크라고 하려면 뭐를 신어야 돼? 좀 높은 신을 신어야겠죠. 그죠? 키가 클라브 해서 얘가 명사로 쓰이면 남학신입니다. 클라브 남학신. 키가 좀 클라고 남으로 만든 남학신을 신었다. 그죠? 클라브. 자, 얘기합니다. 클락클락 기침할 때는 손으로 입을 막아야 되는 거야. 알았죠? 자, interfere with 방해하다. interfere in 써야죠. in은 뭐예요? 개입하다예요. 뭔가 중간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은 좋은 의미로도 개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interfere with는 방해하다. 완전 마이너스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in을 with로 바꾸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논리 풀 때 interfere. 만약에 여기 빈칸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명사가 나왔어. 그럼 여기는 무조건 타동사여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얘는 무조건 자동사예요. 말이 된다 그래도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동사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터피어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첫째, 자동사. 그리고 in을 쓸 건지 with를 쓸 건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라는 거. obstruct, struct, structure, 구조죠? 저 structure. construct 하면 건설하다. 이런 뜻이고. 자, obtrude. 아, obtrude.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obtrude. 강요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주제 넘게 나서다라는 뜻도 있어요. 뭔가 참견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obtrude. 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여기서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rude가 있죠. 무례함이죠. 무례한.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하는데 요번 겨울방학 때는 어디 놀러 갈까? 하와이 갈까? 아니면 베트남 갈까? 그랬더니 행원이가 갑자기 앞에 툭 하고 무례하게 나타난 게 앞에 툭 하고 무례하게 나타나는 거야. 엄마 아빠 사이에 공부해야 돼요. 방학 특강을 영어로 공부할 거예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기 의견을 주제 넘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하다는 게 자신의 의견을 막 강요하는 게 obtrude예요. 그럼 자기 의견을 막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죠. trust가 뭡니까? 밀다잖아요. 밀다, 밀리다. 이런 게 trust죠. 내가 푸시잖아요. trust가. 세게 미는 느낌이에요. 그쵸? obtruse. 그쵸? obtrude. 세게 미는 느낌. 이제 자기 의견을 세게 미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뭐, 동의어 볼까요? intrude. 방해하다, 개입하다. 그치? 얘 트러스트 생각하면 돼요. 밀고 들어가는 느낌. 얘도 밀고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쵸? 뭔가 밀고 들어가는 느낌. impose 부과하고 강요하는 거고 나는 force 강요하는 거고요. 자 파생어를 썼다는 건 파생어가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강요하는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push 이렇게 해도 동의가 됐죠? push 밀고 들어가는 거. 주제 넘게 나서는 주제 넘게 나선다라는 것은 예의 바른 느낌이에요? 건방진 느낌이에요? 건방진이죠. 그래서 건방진이라고 써야죠. 건방진. 무례한 느낌이니까 무례한. 이렇게 동의어가 나간다고. 그 건방진, 뭐, impolite, rude, 뭐, 이런 단어만 알지 말고, obtrusive도 있다는 얘기예요. impertinent도 좋죠. impertinent. 퍼티넌트가 적절한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건방진 행동은. 그래서 인퍼티넌트가 무례한 건방진 주제넘은 막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제넘은 obtrusive. 인퍼티넌트 반드시 알아주세요. 자, 혜연이 수학 잘한다 그랬죠? 요번 시험 범위가 뭐라고? 시험 범위 어디예요? 경우의수. 그래서 밤새도록 경우의수를 막 공부를 합니다.
딱 시험장 가서 딱 시험을 보려고 그랬더니 우스 틀었어. 시험 문제를 틀어놨어요. 내가 공부한 게 안 나온 거야. 그러면 못 풀겠죠. 우스 틀었어. 그래서 어려워. 난해한, 애매모호한, 어려운, 뭐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또 이제 뭐 난해한, 뭐 이건 특별해서도 나오니까 한 번 더 하고요. 인트루전. 아, 트러스트가 밀고 들어가는 느낌이니까, 그쵸, 트러스가 푸시하는 느낌이죠. 안으로 막 밀고 들어가는 느낌이니까, 강요, 침입,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큐즈. 자, 생각해 봅시다. 어큐즈. 어큐즈 하면은 내가 때린 느낌이에요? 아니면 얻어 터지는 느낌이에요? 내가 막 때리는 느낌이야? 얻어 터지는 업투즈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맞는 업투즈 같은 느낌이죠? 얻어 터지는 느낌. 업투즈. 얻어 터졌어. 얻어 터졌는데, 자, 이렇게 봐. 얻어 터졌습니다. 우리 행원이가 어릴 때부터, 정민아, 한 대 여기 때려보세요. 행원이. 이렇게 매 10분에 한 대씩 맞고 자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면 어른이 되면 누가 이렇게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겠죠. 하도 맞아갖고. 그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둔한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둔한. 날이나 각이 무딘 거는 감각이 둔한 거로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컨퓨즈는 뭐예요? 컨퓨즈. 컨퓨저는 뭐고? 컨투전 하면은 권투장 같아요? 시름장 같아요? 컨투전 하면은 권투장 같아? 시름장 같아? 응? 아니, 그냥 발음상. 권투장 같죠? 권투장 가면은 복싱하잖아. 그럼 얻어 터지잖아요. 얻어 터지면은 상처가 남죠. 그래서 얘는 타박상을 입히다. 얘는 타박상이에요. 권투전. 권투장이 아니야. 권투는 뭐예요? 퍼즐리즘이 권투죠. 권투장 가서 한 대 맞고 퍼즐리죠. 그렇죠? 퍼즐리스트가 권투 선수고. 이 권투장은 타박상이야. 권투가 아니에요. 됐죠? 자, 그럼 둔한. 감각이 둔한. 얘가 이제 동의어로 또피드가 있죠? 또피드. 아, 또피다 하면서 둔한 거야. 피에 둔한 거야. 하도 얻어 터져갖고. 그죠? 여기서 나온 게 또피카이가 뭐야? 둔하게 하는 거니까 마비시키다죠? 스투피파이. 중요한 거는 업 붙여도 돼요. 업 스토피파이. 근데 업 토피파이는 없어요. 여기는 업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라는 거. 마비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자, 업 큐즈. 얻어 터졌어요. 업 스트로스. 업 스트로스. 심오한, 난해한. 아까 한 거고요. 자, 블런트. 업 큐즈. 덜. 자, 보세요. 특징이 뭐냐면 블런트도 무딘이야. 덜도 무딘이야. 어퓨즈도 무딘이야. 이런 날이나 각이 무딘 것은 전부 다 감각이 둔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감각이 둔한, 덜도 감각이 둔한 거예요. 오케이? 날이 무딘 거는 감각이 둔한 거로 다 같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무디라는 얘기는 둔하다는 얘기니까. 자, 얘는 예각 같아요? 둔각 같아요? 예각은 뭐야? 둔각은 뭐고? 90도보다 작은 게 예각이고 90도보다 큰 게 둔각이잖아요. 그럼 뭐가 예각이고 뭐가 둔각 같아? 얘는 예리한이죠. 얘는 둔한이죠. 뭐가 예각 같아? 뭐가 예각 같아? 얘가 예각이죠. 뭐가 둔각 같아? 얘가 둔각이죠. 이렇게 외워야지. 그렇죠?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뭐보다는 작은 거야? 180도보다는 작은 거죠. 그지 정민아? 수학이 천재 정민이. 그지? 자, 터슬. 이 터가 붙으면은 터스가 붙은 스트라이크라는 어근입니다. 터스라면은 싸우는 거예요.
obtuse, obtuse, 둔한. 자, 낚시해본 사람 있나요? 낚시. 낚시. 자, 낚시하러 갔어요. 자, 그러면 예리한 사람은, 물렸다는 건 금방 알고 탁 재잖아. 근데 어부가 좀 둔해요. 어부가. 어부가 좀 둔한 거야. 그래서 고기가 물어도 얘가 잘 몰라요. 둔해서. 그러면 고기가 저기 있는 지렁이만 먹고 잡힐까요? 아니면 튈까요? 어부가 둔하면. 지렁이만 먹고 튀겠죠. 그래서 어부 키 튜즈예요. 어부 튜즈. 어부가 둔해서 튀었다 고기가 어부 튜즈.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요. 막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행여나 비가 많이 내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운전할 때 비가 막 쏟아져. 앞에 비가. 그럼 와이퍼를 이렇게 해야겠죠. 만약에 와이퍼로 이렇게 안 없애면은 시야가 가려서 사고가 날 수 있어. 그럼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와이퍼로 에잇 해야겠죠. 앞에 비가 오면은 와이퍼로 에잇 하는 게, 앞에 비가 오면 에잇 하는 게 앞이 에잇이에요. 됐죠? 미연에 방지하다. 그렇죠? 사고나 위험 따위를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이게 앞이 에잇입니다. 그러니까 막긴 막는데, 얘도 막다예요. 막긴 막는데 언제 막는 거냐? 그러니까 이전에 막는 거야. 앞에 비 오면 에잇 하고 막듯이. 앞이 에잇. 그래서 동의어 닉버. 아, 별표 해야 됩니다. 닉이라는 게 잘라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잘라내다. 잘라내다. 뭐 해결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싹을 딱 잘라내는 거예요. 싹을. 사전에 싹을 딱 잘라버린다는 게 뭐예요?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소매치기는 소매치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매를 잘라버리는 게 소매치기잖아요. 소매를 쳐버린다. 그쵸? 소매치기가 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매를 쳐버리는 게 소매치기다. 아, 재밌는 농담인데 못 웃어요. 너무 고급이어서. 대비 A. 빗나가다, 이탈하다. 얘가 뭐예요? 바이어가 길이죠. 길에서 다운된 느낌이죠. 빗나가다, 이탈하다. 그쵸? 뭐, 이렇게 써도 돼요. 디레일 써도 되죠. 레일에서 아래로 나오는 느낌. 그래서 디레일. 레일이 쭉 가야 되는데 그 밑으로 온 느낌이죠. 레일 따라 가지 않는 거니까 계획에서 계획이 뒤틀어지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쵸? 빗나가다, 이탈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데리에이션하고 맨날 헷갈리